점심을 때우려고 김천 맛집을 찾으니 명인네 해장 짬뽕집을 찾았습니다. 찾았지만 사실은 너무 대기줄이 길어서 잠시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찍게 되었습니다. 잠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 모습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없을 때는 대기하는 분을 잘해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신발들의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도 폰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지금 사용 중에 있네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청결 상태가 어떤지 화장실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장실을 보면 뭐 시골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구조이고 환경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면 오랫동안 기다리면서도 맛깔난 음식을 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아쉬움입니다. 맛깔스럽게 생긴 해장 짬뽕입니다. 또한 맛난 고기튀김입니다. 여기는 탕수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와서 보니까 밥은 얼마든지 갖다 먹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해장 짬뽕으로 많이들 찾는 곳 같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해장 짬뽕으로 김천의 맛집입니다. 깔끔하게 짬뽕과 고기 튀김을 깔끔하게 정리 다 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단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것과 없습니다.